고려 현종, 우리 역사에서는 유일하게 사생아로 태어나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종이 왕에 오르고 난 이후 현종 다음으로는 현종의 핏줄로 고려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세종 때 백성들에게 세금 제도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었습니다. 당시 17만여 명에게 그들의 의사를 일일이 다 확인했었다고 하죠. 하지만 세종도 인간이었죠. 완벽한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조는 활 쏘기 아주 잘했습니다. 조선 전체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합니다. 정조가 50발을 쏘면 항상 49발을 명중시키고 마지막 한 발을 명중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이 50발을 다 맞추게 되면 너무 자만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강연 제목은 수많은 흑역사를 딛고 태평성대를 연 고려 현종입니다. 고려 현종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고려 현종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보다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고려 현종은 세종대왕에 견줄만한 고려의 성군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고려 현종의 삶은 고구려의 머슴사리에 소금장수까지 했던 미천왕의 버금가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의 선조처럼 피난을 떠났던 왕이 고려의 현종입니다. 하지만 고려의 현종은 조선의 선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종과 비교를 했고 고구려 미천왕과 비교를 했고 조선의 선조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고려의 현종은 어떤 왕일까요? 지금부터 고려의 현종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고려 현종은 제8대 임금입니다. 고려 현종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고려 현종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이름은 대량원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태조의 아들인 안종, 왕욱이라는 이름의 아들이었고요. 어머니가 태조의 손녀인 헌정왕후입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이가 현종입니다. 현종의 족보는 좀 복잡한데요. 우선 현종의 혈통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버지는 왕건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왕건의 손녀입니다. 대단한 혈통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삼촌과 조카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근친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고려 시대에는 근친혼이 보편적인 일입니다. 특히 왕실에서는요. 그래서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선왕이었던 경종의 왕비였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신 왕의 왕비, 과부인 거죠. 과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부가 결혼을 하는 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려 시대에는 과부가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됐었고 과부가 재혼을 하는 것도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혼인을 하지 않고 사통한 관계였고 그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이가 현종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현종은 아버지 왕후과 어머니 헌정왕후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고려 사회가 발칵 뒤집힐 만한 세기의 스캔들이었습니다. 왕실의 권위가 추락을 해버렸죠. 그 당시의 왕은 성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종의 어머니였던 헌정왕후는 성종의 여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성종은 왕실의 권위를 떨어뜨렸다 해서 왕욱은 귀양을 보내고요. 헌정왕후는 아이를 놓고 벌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헌정왕후가 아이를 놓고 그만 얼마 후 죽게 되죠. 그 어린 대량원군은 삼촌이었던 성종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이 어린 대량원군이 성종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성종 마음에 이 어린아이가 더 측은해 보였겠죠. 그래서 성종은 대량원군을 아버지 왕욱이 귀양가 있던 사천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아들 대량원군의 본명이 왕순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왕욱과 아들 왕순의 부자상봉이 사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왕순은 사천에 있는 배방사라는 절에 보내졌고요. 아버지 왕욱은 귀양온 처지였습니다. 귀양지에서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날이 밝으면 아들이 있는 배방사까지 약 8km가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나고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돌아와야 됐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부자는 이렇게 애달픈 상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 상봉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왕욱이 이후 3년 후 숨을 거두게 되거든요. 그렇게 왕순은 5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고아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천을 풍패지향이라고 부릅니다. 풍패지향이라는 말뜻은 제왕의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 왕순, 고려 현종과 인연이 깊기 때문이죠.
고려 현종, 우리 역사에서는 유일하게 사생아로 태어나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종이 왕에 오르고 난 이후 현종 다음으로는 현종의 핏줄로 고려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기가 막힌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그렇게 고려 현종은 고려 왕조 제2의 창업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사생아로 태어났던 현종, 하지만 그는 이후에도 끊임없는 살해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왕욱이 그의 나이 5살에 죽고 그를 돌봐주던 외숙부 성종 역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종의 뒤를 이어서 목종이 즉위하게 되고 목종의 어머니였던 천추태후가 섭정을 하게 되죠. 당시 목종은 18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굳이 섭정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추태후는 섭정을 하게 되면서 권력을 지게 되죠. 이 천추태후를 중심으로 한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천추태후는 5대왕 경종의 왕비입니다. 그리고 경종의 아들을 낳았는데 경종이 죽었을 때 아들의 나이가 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즉위할 수 없었고 자신의 오빠였던 성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종이 아들 없이 죽게 되면서 천추태후의 아들이었던 목종이 즉위하게 되죠. 현종은 천추태후와는 이모 관계입니다. 현종의 어머니 헌정왕후가 천추태후와 자매지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모였던 천추태후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현종에게 여러 차례 살해 위협을 가했던 겁니다. 목종과 그 어머니 천추태후 그리고 목종의 왕비였던 선정왕후, 목종과 왕후 사이에서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추태후는 그가 좋아하던 김치향이라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에게 권력을 쥐어줬습니다. 태후와 김치향은 밤낮으로 놀면서 꺼리는 바가 없었다. 모든 벼슬아치의 인명과 철직이 김치향의 수중에 달려 있었다. 그렇게 김치향은 점점 많은 권력을 장악해 갔습니다. 그리고 천추태후와 김치향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천추태후와 김치향 역시도 혼인을 한 관계가 아니죠. 이거 역시도 고려 사회를 뒤흔들 만한 스캔들이었습니다. 천추태후의 아들이었던 목종은 항상 김치향을 내쫓고자 하였으나 모후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 두려워 감히 실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추태후는 점점 더 큰 권력에 대한 야심을 갖게 됩니다. 아들이었던 목종이 아들이 없죠. 그러니 자신이 낳은 이 아들을 목종의 대를 이어서 왕위를 잇게 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자니 걸림돌이 있었죠. 바로 현종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추태후는 12살이었던 현종을 강제로 출가를 시켰습니다. 신혈사라는 절로 출가를 시켰죠. 그런데 그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린 현종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현종은 여러 차례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목종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간악한 무리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술과 음식을 보냈는데 신은 독약을 넣은 것으로 의심하여 먹지 않고 까마귀와 참새에게 주니 까마귀와 참새가 죽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절박하니 바라오건대 성상께서 불쌍히 여겨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현종은 목종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목종 역시도 다음 왕위를 현종에게 잇게 하려고 현종을 지켜주려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천추태후의 살해 위협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신혈사의 주지스님이었던 진관대사가 법당 안에 땅굴을 파서 그 속에 현종을 숨기고 그 위에 이불을 놓아서 자객으로부터의 살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현종은 목종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이렇게 진관스님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현종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이 진관대사를 위해서 신혈사를 진관사라는 이름으로 더 큰 절로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현종의 역경은 이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현종에게는 흑역사가 된 피난길 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당시 고려 사회에는 왕순을 지지하는 세력과 천추태후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왕순을 지지하던 세력은 주로 신라 출신의 새롭게 고려 정계에 진출한 사람들로서 유교 정치를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왕순을 지지했던 까닭은 왕순의 아버지 왕욱의 어머니가 신라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천추태후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구호족 출신으로 이들은 유교 정치에 반대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고려 사회에는 이렇게 권력이 왕순과 천추태후로 나뉘어 양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목종이었습니다. 목종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목종은 남색이었습니다.
동성애자였던 거죠. 유행가는 목종이 아끼던 신하였는데 그 생김새가 아름다워 목종이 그를 사랑해 남색의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에 그 총애를 믿고 교만하게 굴면서 관료들을 업신여기고 제멋대로 부리니 측근의 신하들은 그를 왕처럼 대우했다고 하죠. 그렇게 목종이 아들 없이 남색에 빠져들자 천추태후는 더더욱 자신이 낳은 아들을 다음 후계로 삼으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리고 이런 목종에게까지도 살해 위협이 이어졌습니다. 목종은 궁궐에서 큰 화재가 나자 충격을 받고 병이 들어서 정사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목종이 현종을 더 이상 지켜주기 힘들게 생겼죠. 그래서 목종은 당시 서경에 있던 정예군을 거느렸던 강조를 불렀습니다. 강조를 불러서 개경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강조는 목종의 명을 받고 개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개경으로 오는 중에 거짓 서신이 당도했습니다. 목종이 살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강조는 다시 서경으로 돌아가서 대군을 이끌고 개경으로 진격을 하죠. 그런데 개경 가까이 왔더니 목종이 살해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자신은 대군을 이끌고 개경을 향해 진격한 거죠. 자칫 역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는 마음을 바꿔먹고 개경으로 입성하자마자 천추태후와 목종을 귀양 보냅니다. 그리고 김치향을 비롯해서 권력을 농단하던 이들을 처형했죠. 그리고 귀양 가던 목종마저도 살해했습니다. 그렇게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고 강조는 현종을 새로운 왕으로 즉위시켰죠. 새롭게 왕이 된 현종. 이제 더 이상 목숨의 위협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현종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좋은 정치를 펼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방이라 그래서 궁궐에서 기녀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던 기구였습니다. 그 교방을 없애고 궁녀 100여 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낭원정이라 그래서 동물을 키우는 곳이었는데요. 재정 낭비가 아주 컸다고 합니다. 이 낭원정을 헐어서 동물들을 모두 풀어주었다고 하죠. 그리고 관료들을 재편하고 세금도 경감해주고 거란의 사신을 보내고 전쟁에 대비해서 군량도 비축했습니다. 그렇게 현종이 왕이 되어서 좋은 정치를 펼치고자 했는데 바로 그 다음 해 거란이 쳐들어왔습니다. 거란은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다, 신하였던 강조가 왕을 죽였다 하는 것을 핑계로 강조를 벌하러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거란의 왕 성종은 고려 강조는 임금을 죽인 대역 죄인이니 군사를 일으켜 그 죄를 묻겠다. 거란주가 직접 기병과 보병 40만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왔습니다. 40만의 거란 군대가 제일 먼저 고려군과 격돌한 곳은 흥화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흥화진을 지키고 있던 장군이 고려의 명장 양규 장군입니다. 양규 장군은 적의 군세가 아무리 많다고 하나 우리가 좁은 길목을 막고 버티면 무너지는 것은 적이 될 것이다 해서 결사항전을 벌이게 됩니다. 양규 장군의 결사항전으로 결국 거란의 성종은 흥화진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다른 성으로 진격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통주에서 강조의 30만의 고려 주력군과 격돌하게 되죠. 당시 강조는 3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란의 기병에 맞서기 위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조의 군대는 거란군에 맞서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강조가 자만에 빠지겠죠. 거란군이 몇 차례 내습을 해오고 있다고 알렸으나 강조는 이를 믿지 않고 입안의 음식처럼 적군이 적으면 오히려 좋지 않으니 많이 들어오게 놔두라 하면서 막사에서 장기만 뒀다고 합니다. 입안의 음식이 가득 들어야 씹을 맛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적들이 계속 기습을 해오도록 내버려 두라 했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 강조가 패퇴하게 되죠. 강조의 주력군은 거란과 통주에서 싸웠지만 패배하여 강조는 사로잡혔습니다. 거란의 성종은 강조에게 신하가 되라고 요구했지만 강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처형되었습니다. 강조의 주력군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고려의 개경도 위험에 빠지게 되었죠. 고려의 개경에서는 신하들이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차라리 항복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란을 상대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한 거죠. 그러자 강감찬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복은 절대 불가합니다. 아직 양규 장군이 건재하고 흥화진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몸을 피하고 시간을 번다면 적들은 군량이 부족하여 퇴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강감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현종은 피난을 가게 됩니다. 왕이 후비와 신하 최충순 등 금군 50여 명과 함께 개경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개경을 빠져나간 지 얼마 후 적성현을 지날 때, 적성현은 오늘날 파주 지역입니다. 적성현 단조역에 이르니 무졸 견영이 여인과 함께 활시위를 당겨서
행궁을 범하려 함으로 채문이 말을 달려 이를 쏘았다 합니다. 왕의 일행에 누군가가 활을 쏜 겁니다. 다행히 지채문이 그대를 맞서서 활을 쏴서 현종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적의 무리가 도망하여 무너졌다가 다시 또 서남쪽 산에서 갑자기 나와서 길을 막았는데 또 지채문이 그들을 향해서 활을 쏘아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개경을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기습을 받았던 거죠. 그렇게 피난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공진이 현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란이 본디 강조를 토벌한다는 걸 명분으로 삼았는데 이미 강조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한다면 그들이 군사를 돌이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가 사신으로 가겠는가? 하공진이 자신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거란 진영에 가서 그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하공진은 거란 진영을 향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현종은 남쪽으로 피난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양인 남경의 북쪽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지금의 양주 지역입니다. 여기에 다다랐을 때 한 고을 아전이 현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는 내 이름과 얼굴을 아시겠습니까? 하고 건방지게 거들먹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현종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자 하공진이 곧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 이렇게 소리를 치자 사람들이 우왕좌왕 흩어졌습니다. 밤중에 적도들이 들이닥치자 시종하던 신하와 환관 및 궁녀들은 모두 놀라고 두려워서 흩어져 달아났다고 합니다. 현종 역시도 가까스로 몸을 피했고 새벽이 되자 지채문이 두 왕후에게 북문으로 탈출하여 나가기를 청했고 손수 임금의 말을 몰고 사잇길로 도봉사로 들어가니 적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채충순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지채문이 현종에게 말하기를 지난밤에 하공진이 쳐들어온 것은 아닌 듯하니 신이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왕은 지채문이 자신을 놔두고 도망할까 두려워하여 이를 허락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지채문이 아뢰기를 신이 만약 주상을 배반하여 말과 행동이 어긋난다면 하늘이 반드시 신을 죽일 것입니다. 하니 그제서야 현종이 그를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현종은 아주 두렵고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란의 왕을 설득하겠다고 갔었던 하공진은 거란의 왕 성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를 물린다면 입주하겠습니다. 지금 고려의 남방은 수천리에 달하며 왕은 그 밖까지 도주하였습니다. 하고 거란의 왕을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거란의 왕은 그렇지 않아도 개경으로 진격해오면서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군량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공진의 말을 믿고 대신 하공진을 볼모로 군대를 철수하게 됩니다. 하공진은 볼모로 거란까지 끌려가야 됐습니다. 거란의 왕은 하공진을 잘 대우해 주었고 하공진에게 거란의 여인을 소개시켜서 거란에 정착할 수 있게 해 주었죠. 하지만 하공진은 고려로 돌아오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려로 탈출하려다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란의 성종은 자신에게 충성맹세를 하라고 요구하죠. 하공진은 거란의 왕에게 나는 고려인이다. 어찌 두 마음을 먹겠는가 하면서 끝까지 충성맹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공진의 말투가 더욱 강경하고 불손해지니 마침내 그를 죽이고 앞다투어 심장과 간을 꺼내 먹었다고 합니다. 현종이 무사히 남쪽으로 피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공진이 시간을 벌어주고 성종을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공진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이후 하공진을 위해서 진주에 이렇게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현종의 피난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종이 삼내 지역을 지날 때쯤 전주의 절도사가 찾아와서 현종을 위협했습니다. 그렇게 현종의 험난한 피난길은 계속되었습니다. 제대로 거처할 곳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공주에 왔을 때는 공주 절도사 김은부가 현종 일행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현종의 피난길에 유일하게 환대해 주고 대접해 주었던 이가 바로 공주의 절도사 김은부였습니다. 그렇게 현종은 무사히 나주까지 피난을 갈 수 있었습니다.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을 가야 했던 까닭은 지방 세력 중에 나주 세력이 가장 믿을만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의 나주 지역은 왕건이 궁예 밑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왕건의 세력으로 끌어들인 지역이기도 하고요. 왕건의 두 번째 부인이자 왕건의 장자, 혜종의 외가가 바로 나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려 왕에게는 가장 믿을만한 지역이 나주였던 거죠.
그렇게 나주까지 무사히 피난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종이 무사히 나주까지 피난을 갈 수 있었던 때에는 양규 장군의 활약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양규는 원군도 없이 한 달 동안 모두 7번을 싸워서 거란군 1만 6천여 명을 죽이고 포로가 되었던 고려 백성 3만여 명을 구출하였으며 말과 낙타와 병장기를 노획한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이렇게 양규 장군이 계속 승전을 이뤄냈었습니다. 그리고 거란의 진영이 물러나면서 양규 장군과 격전을 벌이게 되었고 양규 장군과 김숙흥 장군은 종일 역전하였으나 군사와 화살이 다 떨어져 온몸에 화살을 맞고 전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활약으로 거란은 돌아가면서 크게 패퇴했고 장수와 병졸 태반이 전몰했습니다. 수레도 돌아온 것이 드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거란이 물러나고 현종은 나주에서 개경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현종이 나주에서 개경으로 돌아오면서 갈 때는 험난했던 피난길이었습니다. 올 때는 어떠했을까요?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주었던 자신을 핍박하고 무례하게 굴었던 이들을 다 벌하고 와야 되겠죠. 그런데 현종은 그들을 크게 벌하지 않고 관대하게 용서하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환대해줬던 유일한 세력이었던 공주절도사 김문부에게는 찾아가서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김문부의 딸을 왕비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김문부의 딸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 딸을 모두 왕비로 맞아들이게 되죠. 현종의 파란만장한 인생,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종에게는 아직 위기가 남아있었습니다. 개경으로 돌아온 현종은 절치부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외람되게 왕위를 계승하여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을 두루 겪었으며 밤낮으로 부끄러움과 다투며 그 허물에서 벗어날 것을 생각하므로 그대들은 부족한 것을 힘써 도와주고 또 면전에서만 순종함은 없도록 하라. 자신이 이제 고려의 왕으로서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쓴소리도 마음껏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치를 펼치고자 마음먹고 있던 현종에게 또 한 차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거란과의 전쟁에서 고려를 위해 싸웠던 무신들, 그 무신들에게 지급돼야 되는 전식과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러자 무신에게 지급돼야 될 전식과를 빼돌려서 문신의 전식과로 지급을 한 겁니다. 이에 화가 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현종은 이 무신들을 진정시키는 한편 무신들의 전식과를 빼돌린 문신들을 유배 보내고 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무신이 문신직을 겸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달래주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거란의 침입이 있었을 때 고려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 무장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을 봐주고 있던 현종. 하지만 언제까지 봐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현종은 서경에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에게 마음껏 술을 마시게 한 후 그들이 취하자 그 정변을 일으켰던 무신들 19명의 목을 쳤습니다. 그들은 고려에서는 이름난 무장일지 모르겠지만 왕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들입니다. 그 당시 고려는 여전히 거란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위협을 가하는 무신을 가만둘 수는 없었죠. 그렇게 19명의 무신들의 목을 쳤습니다. 하지만 반역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신들의 처자식들은 벌하지 않았습니다. 딱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벌을 줬을 뿐만 아니라 무신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란의 위협이 계속되자 개경을 지키기 위해서 개경 주위의 성을 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거란이 또 한 차례 쳐들어왔습니다. 거란의 3차 침입이었습니다. 거란은 이번에도 흥화진에서 고려군과 맞붙었고 흥화진 전투에서 고려군은 큰 동화줄을 소가죽에 꿰어서 성 동쪽에 큰 냇물을 막고 그들을 기다렸다가 적이 오자 막아놓았던 물줄기를 터놓고 복병을 돌격시켜서 그들을 패퇴시켰습니다. 첫 전투였던 흥화진 전투에서 패퇴하고도 거란군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개경을 함락하고 고려왕을 사로잡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죠. 그렇게 거란의 군대를 이끌고 온 이는 거란의 명장이자 재상 출신이었던 소배합이라는 이였습니다. 소배합은 10만의 군대를 이끌고 흥화진에서 패퇴하고도 계속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거란군은 기병이 중심입니다. 빠른 속도로 내려오게 되자 고려군은 이들을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려군은 거란과의 싸움에서 저기 강동 육주 지역에서 주로 접전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런 예상을 뒤엎고 거란이 남쪽으로 진격해 내려갔던 거죠. 고려군의 허를 찌르는 작전이었고
고려군은 거란을 뒤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란군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거란의 군대는 신계 지역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신계 지역은 개경과 불과 40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거란이 빠른 속도로 남하에 오게 되자 개경에 있던 현종 역시도 대책을 세워야 됐습니다. 현종의 대책은 뭐였을까요? 거란의 2차 침입이 있었을 때는 거란의 남하에 고려 현종은 피난을 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 번의 피난은 없다는 거죠. 현종은 개경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현종이 이런 판단을 내린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경은 그렇게 쉽게 함락될 만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경을 수비하기 위해서 성을 축조하는 등 준비를 해뒀기 때문이죠. 두 번째, 거란의 군대는 보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공성전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번다면 그들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물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세 번째는 북방의 고려군이 개경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원군이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현종은 개경을 지키겠다는 판단을 했고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거란군이 개경으로 돌진하자 현종은 청야 전술을 명했습니다. 청야 전술이라는 건 들판을 깨끗이 청소한다는 겁니다. 곡식 한 톨을 얻을 수 없도록 들판을 깨끗이 치워버리고 모든 백성들은 성 안에 들어와서 거란군에 맞서서 싸우자는 것이었죠. 백성들은 피난을 거부한 채 자신들과 생사를 같이 하기로 한 왕의 뜻을 따라서 호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란의 정찰 부대 300명이 개경 근처에 오자 현종은 백성들과 함께 그 300의 거란의 정찰병들을 괴멸시켰습니다. 거란은 그 충격에 개경 지역에도 대군이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개경 지역에도 대군이 있고 뒤에서도 고려군이 개경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거란은 빠른 속도로 물러나기로 합니다. 빠른 속도로 후퇴하던 거란군이 고려군과 맞닥뜨린 곳은 귀주였습니다. 기주 대첩에서 거란과 고려군은 거의 막상막하의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거란군을 추격하던 고려의 또 다른 기병 만여 명이 합류하게 되면서 승기는 고려에게로 기울게 되었죠. 기주 대첩에서 살아 돌아간 거란군은 수천 명뿐이었습니다. 거란이 이토록 참혹하게 패배한 적은 없었다라고 기록될 만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중국의 속자치통감 장편이라는 역사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려가 거란 병사 20만을 살해하여 한 필의 말과 한 척의 수레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거란이 항상 두려워하여 감히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고려는 거란으로 하여금 고려를 두려워하여 감히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대승을 거두었던 거죠. 이후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거란의 3차 침입이 있고 난 몇 달 후 거란은 고려에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거란의 사신은 고려에게 거란을 종주국으로 섬겨달라는 것, 자신들의 명분을 세워달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대신 그렇게만 해준다면 고려에게 내준 강동 육주 땅을 돌려달라고도 하지 않겠으며 고려왕을 친조하라고 괴롭히지도 않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고려는 그런 거란의 제안을 수용해줬습니다. 사실 고려가 마지막 승기를 잡으면서 고려가 훨씬 우위에 있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고려는 거란과 부딪히기보다는 거란을 상대로 실리 외교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송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송은 거란을 상대로 고려가 이렇게 대승을 거두자 이후 고려를 달리 보게 됩니다. 송나라는 고려보다 종주국의 위치에 있지만 고려의 사신이 오면 고려에게 많은 선물을 떠안길 정도로 고려를 우대해줬습니다. 그리고 고려에서 황제를 칭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그렇게 송과 거란 그리고 고려 이 세 나라는 100년간 고려가 동북아의 균형자로서 자주 외교와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국방이 안정이 되고 현종은 훌륭한 치세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현종은 거란의 침입으로 소실된 고려실록 재편찬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초조대장경을 간행했고요. 성종 때 폐지시켰던 연등회와 팔간회를 부활시켜서 고려 사람들의 마음을 또다시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운한 삶을 살다 갔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현화사라는 절을 건립하기도 했죠. 이런 것은 불교 정책이라면 설총이나 최치원을 문묘에 배양하는 유교 정책에도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종은 지방행정제도를 5도 양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방행정구역을 새롭게 편성하게 되면서 이후 중앙집권체제를 갖출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거란과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개경을 더욱더 튼튼하게 방비하기 위한 개경 주위에 무려 23km에 다다르는 나성을 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동여진이 경주 지역을 침입했을 때도 그들을 격퇴하고 수군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 주마다 창고를 두는 주창 수련법을 실시하기도 했고요. 70세 이상의 노모가 있는 자식들은 군역을 면제해주는 면군 급고법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들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구분전을 지급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선정을 펼쳤던 이가 고려현종이었습니다. 고려현종은 7명의 왕후와 6명의 후궁을 둔 왕이었습니다. 고려의 왕들치고는 왕후와 후궁이 좀 많습니다. 왕건만큼은 아니지만 고려현종 역시도 왕비와 후궁이 많습니다. 이렇게 왕비와 후궁이 많으면 왕이 죽고 난 이후 후계자들 사이에 분란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현종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종부터가 늘 모범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고 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 전혀 분란 없이 왕위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현종 다음에 왕위를 이었던 이들이 덕종, 정종, 문종인데요. 이 덕종, 정종, 문종이 모두 원성왕후와 원내왕후의 소생입니다. 그리고 원성왕후와 원내왕후, 원평왕후는 현종의 피난길에서 공주 절도사로 현종을 후하게 대접했던 그 김흥부의 딸들이었습니다. 현종은 38세에 22년 동안 재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현종에 대해서 역사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자애로웠으며 장성에서는 배움에 민첩하며 부지런히 공부하고 글씨를 잘 썼다. 또 시문과 사장을 좋아해 한번 보고 들은 것은 다 기억했다. 많은 역경을 겪었던 현종. 특히 거란에 침입되는 고난의 피난길을 가야 됐습니다. 그런 현종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공진의 덕분이었고 또 왕규작군의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현종은 그들에게 큰 포상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을 직접 글로 써서 그들을 칭송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상을 줄 때는 후하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고요. 벌을 줄 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벌을 주려고 애썼던 군주가 바로 현종이었습니다. 이런 현종을 두고 고려 후기의 유학자였던 이재현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나는 현종에게서 어떠한 흠도 발견할 수 없노라. 최고의 칭찬이죠. 이렇듯 현종은 고려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생어로 태어나서 왕위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르는 과정,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도 많은 역경을 헤쳐나가야 됐었고 많은 흑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고려를 태평상대로 연 성군이 되었죠. 우리 역사에서 이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이처럼 많은 흑역사에도 태평성대까지 만들어낸 왕이 또 있을까요? 오늘 저는 고려 현종의 흑역사에 집중해봤습니다. 2022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을 돌아보면서 혹시 감추고 싶은 흑역사가 떠오르시지 않으시나요? 또 내 인생 전체를 돌아봤을 때도 여러 가지 흑역사가 스쳐 지나갈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흑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흑역사는 자랑하기보다는 감추고 싶은 것이죠. 저만 그런가요? 1997년에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총장님이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이 자신의 이력서를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이런 실패 이력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총장님은 재수, 삼수, 사수까지 했고요.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서도 학사 경고를 받고 성적 미달로 전과까지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까스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하는 회사마다 망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다녔던 회사 다섯 곳이 문을 닫았다고 하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유학을 가서 학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고 대학 총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학 총장이란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자신의 삶은 이렇게 흑역사들로 점철돼 있음을 학생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장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패?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다. 그런 실패를 맛보면서 자신은 그 실패에 무릎 꿇지 않으려고 권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권투를 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 위해서 권투를 배웠다고 하죠. 지금 실패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실패 박람회가 열렸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패를, 흑역사를 감추고 숨기기보다는 그걸 딛고 다시 도전하고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로 만들고자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또 남의 흑역사도 많이 보게 되죠. 남의 흑역사를 보면 어떤가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위로를 받기도 하죠. 이처럼 흑역사는 나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숨기기 급급하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지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나의 흑역사는 내가 만들어갈 빛나는 역사의 밑거름이 될 거니까요. 제가 세종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세종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그리고 몰랐던 이야기까지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제일 많이 손꼽히는 인물이 세종 임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종의 왕으로서의 업적 그리고 세종의 인간적인 모습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왜 우리가 대왕 세종이라고 하는가? 그냥 왕이 아니라 대왕이라고 칭하죠.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기신 왕이기도 하고요. 5월 15일을 스승의 달로 정하고 있죠. 그날이 바로 세종대왕 탄신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세종대왕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있죠. 그러면 왜 우리가 대왕 세종이라고 하는지 세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더에게는 연습이 허용되지 않는다. 왕에 오르는 순간 준비된 왕이어야 한다. 왕의 자리가 이렇게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세종은 어땠을까요? 사실 세종은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자는 왕이 되기 위한 철저한 세자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당시 세종은 세자가 아니었죠. 형이었던 양녕대군이 세자로 오랫동안 있다가 양녕대군이 폐세자 되면서 세종이 갑작스럽게 세자 책봉을 받게 되고 세자 책봉을 받은 그 해에 바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왕이 되기 위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 속에 가장 존경받는 대왕이란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길래 대왕이라는 칭호를 우리가 쓰고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업적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몇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국방이나 외교의 측면에서 세종대왕이 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세종 즉위 초에 쓰시마섬을 정벌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종대왕이라 그러면 공부벌레 이런 이미지가 있죠. 이렇게 글 읽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이런 군사적인 부분까지 능력이 미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초기에는 군권을 태종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세종이 했다기보다는 당시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태종의 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던 외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쓰시마섬을 정벌했던 거죠. 이 쓰시마섬을 정벌하면서 일본의 많은 적선들을 불태워버리고 일본의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거나 큰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바다에서 싸 우리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뒀지만 쓰시마섬 안에서 이들을 토벌하러 가는 과정에서는 우리 피해도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을 정확하게 모르고 일본 정벌에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종 8년이 됐을 시기에 세종대왕은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일본의 쓰시마섬을 정벌하면서 일본에게 큰 타격을 주긴 했었지만 여전히 외부의 문제를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외부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까닭이 뭘까? 그들이 원하는 건 교역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곳의 항구를 열어주고 와서 교역을 하라 한 거죠. 그러면서 외구가 우리 백성을 괴롭히는 문제들을 많이 무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너무 많은 외인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말썽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종 26년쯤에는 우리나라 이 산포로 들어오는 일본인들에게 일종의 비자를 발급해주는 겁니다. 비자를 받은 사람만 들어와서 일정 기간 우리 땅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개해약조라는 조약입니다. 조선시대 외교 정책을 4대 교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에 대해서는 4대 섬긴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는 친하게 지낸다. 이런 외교 정책을 세종이 취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당시 북쪽의 여진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백성들을 죽이는 일들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최윤덕 장군과 김종서 장군을 시켜서 4군 6진을 개척하게 되죠. 최윤덕 장군이 4군을 그리고 김종서 장군이 6진을 개척하면서 지금 현재의 우리 한반도 영토를 만들었던 데가 바로 세종대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진족들을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땅만 빼앗는다 우리 땅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우리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이 땅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이 땅을 온전하게 우리 땅으로 만들었던 데가 바로 세종대입니다. 그런데 이 여진족을 정벌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이때 여진족을 정벌하는데 큰 활약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특수부대였습니다. 당시 세종대는 채탐자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운영했어요. 이 채탐자들 뭐냐면 최고로 훈련된 군사들로 조성이 되어서 10명씩 3일에서 5일 교대 근무로 적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적진의 상황들, 구체적인 지도, 그들의 군사적 동태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돌아와서는 좀 더 상세한 지도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적진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진정벌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희생이 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윗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기피하다 보니까 이 채탐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약 500여 명이 있었다 하거든요. 그리고 사군 육진 외에도 백두산 근처의 땅을 마땅히 우리 땅 안으로 포함시켜야 된다 해서 적극적으로 중국과 외교를 체결하면서 우리 땅으로 만들었던 때도 바로 세종대였습니다. 인토적인 측면에서도 세종 임금의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죠. 신기전이라는 영화 다들 보셨죠? 이 영화에서 보면 군사 강국을 만들고자 했던 포부가 있는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기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신기전은 로켓을 장착한 화살이라고 보면 됩니다. 화약을 장착해서 이렇게 로켓처럼 발사가 되는 거죠. 소신기전, 중신기전, 대신기전이 있는데 대신기전 같은 경우에 화살의 길이만 5.3m입니다. 그리고 사정거리가 800m를 날아가요. 800m를 날아가서 그 속에 담긴 화약들이 폭발하면서 곳곳에서 적에게 해를 끼치는 강력한 무기였던 거죠. 이런 신기전을 세종 때는 수십 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병기도설이라고 세종 때 무기 발명에 대한 기록들을 다 남겼는데 지금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 당시에 새롭게 발명해낸 무기들은 성종 때 북조오레이라는 군사적인 무기들의 규격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안에 이 신기전의 내용이 그대로 있어서 그걸 토대로 우리가 재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종 임금께서 군사적인 무기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걸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군사 무기를 만드는 곳이 군기감입니다. 무기라는 건 철로 만드니까 대장간이 필수겠죠. 이 군기감의 대장간을 궁궐 바로 옆에 짓게 만들어서 수시로 대장간을 찾아서 신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비해서 많은 파포들을 만들어냈고요. 그 사정거리를 계속 늘려갔던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의 모습하고 조금 의외의 멋진 군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이 백성을 위해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킨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당시 농사라 그러면 주로 중국의 농사법을 적은 책들을 번역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우리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우리 땅에서 잘 자라는 종자, 그리고 씨는 언제 심어야 되고 뭐는 언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농사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조언을 받는 게, 그리고 그분들의 경험을 실는 것이 실제로 농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의 농사에 대한 경험을 담은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펴내게 됩니다. 그렇게 농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사람이 세종이셨는데 그 덕분에 고려 말에 우리가 농사 가능한 토지 면적이 70만 결이었다면 세종 때는 170만 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 1결당 생산량이 고려 말에 300두였다면 세종 때는 토지 1결당 생산량이 많게는 1200두까지 4배가 늘어난 거죠. 그렇게 왕이 직접 나라의 근간이 되는 농업에까지 굉장히 신경을 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향약직성밤이라는 의약서적입니다. 이 의약서적에는 우리나라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가 더 효과적이다 하는 거죠. 그전에는 주로 중국의 의약서적을 많이 번역했기 때문에 중국의 약재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약재는 값이 비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약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백성에게 더 효과적인 약재들을 다 수소문해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향약집성방이라는 책을 편찬해낸 거죠. 이 향약집성방을 편찬한 것도 다 세종이 백성을 위한 마음에서 편찬이 된 거겠죠. 향약집성방을 만들고 나서 곧이어서 동의보감 이전에는 가장 방대한 규모의 의약사전을 편찬을 합니다. 이게 의방유치죠. 나라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병으로 죽는 백성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이런 의약서적을 많이 편찬했던 때가 바로 세종 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향약집성방이란 책은 세종 때 편찬해낸 책은 한 번도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건 조선 후기 인조 때 다시 펴낸 책이 제일 오래된 거고요. 의방유치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전기를 통틀어서 가장 방대한 의학서적인데 안타깝게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일본에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 때 일본이 자신들이 새롭게 발간한 복감만 우리에게 선물로 줬고요. 원본은 일본에 있어서 훔쳐간 것이 명확하니까 우리가 환수운동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세종 때는 이런 많은 과학 발명품들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장영실이 떠오르기도 하죠. 장영실의 발명품 그러면 제일 먼저 손꼽는 게 측우기라든지 앙부일구 이런 게 있겠죠. 앙부일구는 처음에 발명을 했을 때는 두 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개를 여러분이 세종이라면 어디에 둘까요? 이건 시계잖아요. 궁궐에 두겠죠.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해전교라고 백성들이 자주 드나드는 다리 위에 다리를 건너는 사람도 다리 옆을 지나가는 사람도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전교 다리 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종묘 남단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리에 이 앙부일구를 세워둡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만든 건 다 백성을 위해서다라는 세종의 마음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여기에 천평일구도 나오고 정남일구도 있죠. 일구라는 게 시계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앙부일구는 시계이긴 시계인데 가마솥을 엎어놓은 모양이다 그래서 앙부라고 붙었죠. 이런 발명품들이 당시 조선의 과학을 농업발전과 함께 크게 이끌었고요. 측우기 같은 경우에는 서양보다 약 200년 앞선 기상관측기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종 때 이루어졌던 그래서 세종 때는 조선 전기에 가장 과학이 발달했던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종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식 현상이 예보가 됐었어요. 일식이 일어난다는 건 해가 사라진다는 거죠. 백성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늘이 노했다. 하늘이 우리에게 벌을 주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겠죠. 그러면 왕은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해가 사라지는 시간에 맞추어서 제사를 준비를 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해가 다시 나타나게끔 그렇게 해서 군주가 백성을 안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식 현상이 예보된 시간에 맞춰서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왕은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긴장이 되겠죠. 그런데 일식 현상이 일어날 거라 예보됐던 시간이 지났는데도 일식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세종이 식은땀이 막 났겠죠. 그런데 그 예보됐던 시간보다 약 15분 정도 늦게 일식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백성들은 눈치를 못 챕니다. 요즘처럼 생중계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세종은 그 15분 동안 엄청 긴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 없었든지 제사를 끝내고는 그 15분의 시간차가 당시에는 일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일각의 시간차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찾아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천문을 예측하는 달력은 중국의 걸 갖고 왔었거든요. 그러니 중국의 북경에서 측정을 한 거랑 우리 서울하고 이 경도가 다르죠. 그러니 시간차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세종이 우리 땅에서 우리 하늘, 우리 별자리를 관측해서 우리 달력을 만들라 하고 명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천문학이 가장 발달됐던 명나라의 수시력과 계명력 그리고 아라비아의 회해력을 참고해서 우리도 우리 별자리를 관측해서 우리 달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칠정산이에요. 칠정산의 칠은 해와 달 그리고 수성, 화성, 금성, 목성, 토성까지를 관측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 달력을 만들어냈는데 중국의 달력을 참고해서 만든 것이 칠정산 4편 아라비아 달력을 참고해서 만든 게 칠정산 외편입니다. 1년이 며칠인지는 알고 계시죠? 1년은 365일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365일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1년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입니다. 그런데 칠정산 외편에서 1년을 정확하게 365일 5시간 48분 45초까지 계산해냈어요. 1초의 오차가 있었지만 거의 정확하게 계산을 해낸 거죠. 그래서 당시 명나라와 아라비아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천문학 수준이 3위였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과학 발달의 시기를 연 때가 세종 때였습니다. 세 번째는 세종의 인재 등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세종은 집현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인재를 모았죠. 집현전이라는 말 뜻이 어진 사람들을 모아놓는 곳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머무는 곳 가까이에 집현전을 두고 왕이 수시로 이 집현전 학자들을 격려했다고 하죠. 이 집현전은 37년간 존재했습니다. 세종 때 집현전을 만들었고 나중에 세조가 집현전을 폐지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게 되면서 집현전 학자들이 단종 복위 사건을 도모하면서 세조의 편에 서지 않았죠. 그래서 세조 때 폐지될 때까지 37년 동안 집현전 학자들 모두 96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46명이 과거 시험에 5등 안에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공식적인 과거 시험을 식년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험이 3년에 한번 열리는데 뽑는 인원이 33명이었어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5등 안에 들었던 사람들이 거의 과반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세종의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근데 이 집현전에 한번 들어오면 사실 승진이 힘들었어요. 집현전에 오랫동안 묵거둡니다. 여기서는 계속 학문을 연구하게 만드는 거죠. 보통 들어오면 10년 이상 이 집현전에서 머물게 됩니다. 아무래도 승진이 늦어지면 불만이 쌓이겠죠. 그래서 왕은 이들에게 당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늘 되새겨 주기 위해서 이들과 왕이 함께 토론을 합니다. 경연이라 그래서 왕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하루 세번 아주 뛰어난 신하들과 논쟁과 정책 토론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야간에 공부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라의 중요한 문제들을 이들과 함께 논의하고요. 또 이들에게는 특별 휴가를 줬습니다. 사가 독서제라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안식년 제도예요. 유급 휴가를 주는 겁니다. 집에 가서 책 읽으면서 쉬면서 실력을 닦으라는 거죠. 이런 선진적인 사가 독서제로 승진이 제한된 반면에 이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덕택에 박팽면, 황산문, 신숙주, 정인지 같은 그런 뛰어난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었던 거죠. 세종이 이런 많은 인재들을 등용했는데, 리더라면 어떤 인재를 뽑아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고민이겠죠. 과거 시험에, 마지막 3차 시험에 33명을 뽑아놓고 이 33명에게 등수를 매기는 마지막 시험 문제는 왕이 냅니다. 그걸 책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대책을 내놔라 하는 말 쓰죠. 그 대책이 책문에 대한 답을 내라는 게 대책입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시험 문제를 내는데, 어떤 인재를 내가 뽑아야 되고 어떤 인재를 멀리 해야 되느냐? 라는 게 세종이 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리더나 그 당시의 리더나 사실 고민이 거의 비슷했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종의 인재라고 얘기를 하면 많이들 손꼽는 사람이 황희정승이죠. 이 황희정승은 24년간 정승에 있었습니다. 그중에 18년을 영의정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희는 따지고 보면 사실 세종이 등용하기 쉽지 않은 인재였습니다. 황희는 어머니가 기생 출신입니다. 당시 조선 시대로 봤을 때는 출신이 좋지 않죠. 게다가 조선 건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두문동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이 두문동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두문불출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뿐만 아니라 양녕대군을 폐위시키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는데 반대했던 사람이 황희였습니다. 세종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는데 반대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왕에 오르고 나서 황희를 다시 불러들이고 요직에 앉힙니다. 황희정승은 최고의 정승이고 최고의 청백리고 이렇게 손꼽히는 사람인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황희에 대해서 사위가 살인 사건을 벌였는데 그걸 축소 은폐하려 했던 일이 있었고요.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황금재상 이런 별칭이 따라 붙기도 했었습니다. 청백리하고 거리가 좀 멀죠. 그리고 당시 박포라고 2차 왕자회난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부인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황희의 집 근처에 와서 은둔해서 숨어 지냈는데 그 박포의 부인과 간통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생활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황희는 수신제가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황희는 수신제가는 잘 못했을지라도 치국평천하는 잘할 수 있는 인물이다 해서 과감하게 황희를 등용을 해서 24년간 정승 자리에 앉혔던 사람이 세종입니다. 그리고 이 세종 임금이 실록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황희의 말대로 해라 라는 거였답니다. 그러니 황희가 논란의 여지는 많은 사람이지만 세종의 치세를 여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황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분명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사생활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의 도덕성이나 사생활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선으로 해서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인지를 늘 고민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리더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조 국가였기 때문에 세종이 황희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밀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사정이 다르겠죠. 지금은 리더가 혼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한 사람, 세종의 옆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최윤덕이었습니다. 이 최윤덕은 어릴 적에 양수척이라 그래서 천민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 변방에 장수로 나가 있었고 어머니가 최윤덕이 어릴 때 죽었거든요. 그래서 최윤덕이 당시 천민의 손에서 자라야 됐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출세하는데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군사적인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 세종이 최윤덕을 굉장히 아꼈는데 세종 임금이 북방을 개척하자 했을 때 반대했던 사람이 최윤덕이었어요. 그런데 세종은 자신의 주장에 반대했던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 겁니다.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세종은 내가 내세운 제안에 반대했지만 이 사람이라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걸 믿고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 일을 맡긴 거죠. 그 덕택에 4군 6진을 개척할 수 있었고요. 이 최윤덕이 세종에게 군사적인 측면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인재였다면 이해라는 인물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고려시대의 서인은 누구든 알고 있는데 조선의 이해는 잘 모를 겁니다. 일본과 외교를 전담했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계약조를 체결했던 인물입니다. 이 이해란 인물은 어릴 적에 외구에게 어머니가 납치당했어요. 그러니 외구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당시에 자기가 살던 지역의 군수가 외구들에게 납치당할 때 그 군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도 자진해서 함께 끌려갔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을 설득하고 군수와 함께 돌아올 수 있었던 외교적인 맹활약을 펼쳤던 인물이고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일본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40여 해 일본에 파견이 되면서 당시 외구들에게 끌려갔던 많은 백성들을 구출해오는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일본 외교를 전담하면서 큰 활약을 했기에 원래는 아전 출신, 양반보다 낮은 출신이었지만 외교 전문가로 종이품까지, 요즘으로 치면 외교부 차관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로 장영실은 다 알고 있죠. 장영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세종이 장영실을 밀어주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영실이 능력이 출중한 만큼 그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는 벼슬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점점 장영실에게 높은 벼슬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높은 벼슬을 줄 때마다 논란이 너무 많았었죠. 왜냐하면 장영실이 노비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원나라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해온 사람이고 어머니가 동네 지역의 기생이었죠. 관비였습니다. 노비 출신이었기 때문에 장영실에게 파격적인 승진을 해주고 싶었지만 그러기가 늘 쉽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전폭적으로 장영실을 밀어줬었죠. 근데 이 장영실 말고도 똑같이 노비 출신인데 승승장구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박자청이라는 사람인데요. 장영실도 태종이 발탁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박자청도 역시 태종 때 좀 많은 인정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은 세종 때 국토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경회루가 나와 있는데요. 궁궐을 많이 지었고 특히 경회루를 지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원래 노비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군대에도 가고 거기서 활약이 뛰어나면서 궁궐 문지기를 하게 됐었답니다. 근데 궁궐 문지기를 하면 궁궐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겠죠. 그런데 왕실의 인척인 사람이 궁궐 안으로 들어오려다가 박자청의 제지를 받게 돼요. 박자청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막아서자 그 사람이 박자청에게 발기질을 하고 두들겨 패고 그렇게 박자청을 괴롭혔는데도 박자청이 끝까지 못 들어오게 지켰답니다. 그런 사실이 태종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자신의 책무에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든 맡겨도 잘할 수 있겠네 해서 이 사람을 눈여겨보게 되었고 마침 이 사람이 토목건설에 능력이 출중하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궁궐 짓는 토목공사에 이 사람에게 정권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궁궐들을 이 사람이 짓게 되었는데 경회루 같은 경우는 경복궁에서 가장 근사한 건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경회루를 불과 8개월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걸 8개월 만에 완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낮밤을 가리지 않고 전념해서 일을 했고 그 덕택에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런 높은 벼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세종이 등용한 인재 중에 박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박연은 음악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유학자이면서 음악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죠. 당시 종묘에 제사를 지낼 때도 항상 음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종묘 제례 음악이라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음악이 없었어요. 중국의 음악을 그대로 따와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 박연이란 인물도 사실은 유학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의 음악을 우리가 따라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의였어요. 그런데 이런 박연의 생각을 바꿔놓은 사람이 세종과 맹사성이었습니다. 우리 음악이 필요하지 하면서 우리 악기를 만들어내고 우리 음악을 만들자 하고 그 역할을 박연에게 맡긴 겁니다. 그 역할을 박연에게 맡긴 까닭은 박연이 이렇게 음악에 조예가 깊고 자신이 음악과 관련된 일을 맡으면서 피리를 배우겠다고 광대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라면 그 일을 전적으로 맡겨도 되겠다 해서 종묘 제례 음악을 만드는 일을 이 사람에게 맡겼고 그래서 이 박연이 우리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시각장애인들은 소리를 살피는 능력이 출중하니까 그들을 뽑아서 벼슬을 내려주세요 하고 세종을 설득하기도 했었고요. 그들과 함께 평경이라고 우리나라의 악기 중에서 가장 만들기 힘든 평경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이 평경은 다 돌이거든요.
돌을 이렇게 사이즈를 다 다르게 깎아서 다 다른 소리를 내게끔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돌은 화가음이라 굉장히 깎기 쉽지 않거든요. 편경을 만들고 세종 앞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됐다 싶을 때 왕에게 보여준 거죠. 그런데 세종이 이걸 딱 듣고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측 일매의 소리가 약간 높은 듯하구나 하면서 박연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작은 오차를 발견해낸 거죠. 절대음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걸요. 이걸 만들어낸 박연도 발견하지 못한 걸 세종은 딱 듣고 알아챈 겁니다. 이쯤 되면 세종은 가히 천재적인 군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군주가 백성은 또 그렇게 아꼈던 애민 군주였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들 그리고 백성을 위한 복지 정책들까지 한번 들여다보자면요. 세종 때 백성들에게 세금 제도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었습니다. 당시 17만여 명에게 그들의 의사를 일일이 다 확인을 했었다고 하죠. 토지 1결당 세금을 10두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백성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5개월 동안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반대가 7만여 명, 찬성이 9만여 명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찬성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 찬성의 뜻에 따라서 그 제도를 시행하겠죠. 이렇게 국민투표를 한 것은 14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그걸 따라서 정책을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찬성이 분명 많이 나왔지만 반대도 상당수 있다는 거죠. 반대는 왜 이런 반대가 나왔을까를 살펴봤더니 경상도와 전라도는 대부분 찬성이었어요. 그런데 함경도하고 평안도는 대부분 반대였던 거죠. 그 말은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세금 제도를 다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 것은 1430년이었는데 새로운 토지 제도를 반포한 것은 1444년이었던 거죠. 소수의 여론들까지도 하나하나 살피고자 했던 세종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여론조사를 토대로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의 토지 제도를 만들어냈죠. 또 세종은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정책에서도 90세가 넘는 노인에게는 쌀을 제공해주고 100세 이상이면 노비더라도 남녀 모두 면천을 시켜주고 남자에게는 이렇게 벼슬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로원에는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들이 참석할 수 있게 했고 재생원이라는 곳에서는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입양시키도록 하는 정책도 썼다고 하죠. 그리고 노비들에게도 출산휴가 100일을 줬습니다. 그런데 100일로는 부족하다. 산 전에도 한 달 동안 무리하게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휴가를 더 보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모만 휴가를 줬더니 산모를 보살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산모인 노비의 남편에게도 30일간의 출산휴가를 줬습니다. 이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선진적인 제도였죠. 그러자 벼슬아치들도 부인이 출산했다. 저도 출산휴가를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자 세종이 이렇게 단칼에 잘랐습니다. 너는 집에 부인을 돌볼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하고 특별히 노비들에게만 이런 혜택을 줬던 거죠. 그리고 한 번은 자기 집의 노비라고 노비를 함부로 두들겨 패거나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이 노비 역시도 하늘이 낸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신하된 자가 하늘이 낳은 나의 백성을 노비로 부리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할 터인데 어찌 제멋대로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느냐 하면서 그 벼슬아치에게 벌을 줬다고 하죠. 그리고 감옥은 죄수들에게 벌을 주는 곳이지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다 해서 무리한 형벌들을 다 없애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감옥의 죄수가 잇따라 죽는 것은 고문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감옥이 너무 좁고 열악한 곳이어서 추위와 무더위 때문에 많이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의원들을 파견해서 병으로 죽는 죄수들이 없도록 해라 했다고 하고요. 장애인에 대한 정책도 남달랐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혹은 장애우 이런 말들을 지금 쓰고 있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독질인, 잔질인, 폐질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독질인이라 그러면 아주 위급한 병에 걸린 사람이다. 그리고 잔질인이라는 건 병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다.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사람이다. 폐질인이라 그러면 치유가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이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펴고 있는데요. 늙은 호라비와 호러미 그리고 고아나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에게 또 장애인들에게는 한국을 먼저 베풀어서 그들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리고 이딴 흉년으로 백성들이 삶이 어려워지자 수령들에게 장애인과 병자들을 우선 돌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민간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는 자가 있다면 그 수령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언명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세종시대는 태평성대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흉년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세종이 즉위하면서부터 해서 10년 동안은 가뭄이 들지 않은 해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 세종이 즉위하고 나서 이게 모두 내 탓이냐, 마음이 무거웠겠죠. 그래서 백성들을 구휼하는 정책에 힘을 쓰면서 그런 백성들을 돌아보고 와서는 경복궁에 있는 남은 자제들로 초가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사실은 초가집도 아니에요. 초가집은 집으로 역죠. 근데 여기는 그냥 억새를 얹어놔서 초가집보다 못한 초가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세종은 여기에서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서 힘든 만큼 나도 그들과 그 어려움을 함께 하겠다 해서 2년 동안 여기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만 봐도 정말 세종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큰 군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세종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은 백성을 위한 유교 정치를 펼치겠다. 그러려면 백성들이 유교가 뭔지 알아야 된다 해서 백성을 위한 유교의 중요한 이념들을 설명해주는 삼강해시도라는 책을 편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백성들도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책을 편찬하기도 하고, 이걸로 만족스러워지 못했기 때문에 세종이 편찬한 것이 바로 훈민정음이었죠. 그래서 백성들도 글을 읽고 쓸 수 있게끔 훈민정음을 편찬하게 됩니다. 이 훈민정음은 세계에서 가장 쉽고 과학적인 글자임은 물론이고, 누가 만들었고 어떤 취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지가 명백하게 알려져 있는 유일한 글자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세종에 대해서 제가 국방과 외교적인 측면, 농업과 과학의 측면, 인재 등용의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을 위하는 위민과 복지의 측면으로 네 가지로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가히 대왕 세종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한 사람이 약 30여 년 왕위에 있으면서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세종은 그야말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놓고 보더라도 완벽한 군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세종도 인간이었죠. 완벽한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모습,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지 세종의 인간적인 모습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세종의 식습관이 육식을 지나치게 좋아했습니다. 고기 반찬이 없으면 식사를 하지 못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선왕이 돌아가시게 되면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서 3년상을 치르는 동안은 고기를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종이 염려되어서 태종 임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주상은 고기가 아니면 식사를 하지 못하시니 내가 죽은 후에도 그런 예법을 쫓지 말고 융통성 있게 세종의 밥상에 고기를 올리도록 하라. 그래서 실록에도 보면 상을 당하고 나서 고기를 먹지 않은 바람에 세종이 불과 한 4개월 만에 갑자기 살이 급격히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염려되어서 이제는 고기를 좀 드시라 하고 적극적으로 권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좋아하시는데 진득하게 앉아서 책 읽는 건 또 엄청 잘하시죠. 반면에 움직이는 거는 되게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궐 요기에서 조이까지 가는데도 가마를 타고 가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건강이 빨간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세종은 각종 질환에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세종은 젊어서부터 한쪽 다리가 많이 아팠다고 하고요. 몸에 구종, 다리가 많이 부어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30대, 40대 와서는 소갈, 지금의 당뇨병 때문에 힘들었고요. 그리고 임질이라 그래서 지금의 전립선이나 방광에 문제가 생겼던 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왼쪽 눈이 많이 아파올 뿐만 아니라 오른쪽 눈도 많이 어두워져서 한 걸음 앞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많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종 임금이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뇨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아마 백내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많이 몸이 좋지 않았던 세종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이 가족을 잃는 슬픔이었습니다. 세종은 부인이었던 소원왕후 사이에 8남 2녀를 뒀습니다. 그리고 6명의 부인들 사이에 18남 4녀 이렇게 두게 됐었고요. 어쨌든 왕후와의 사이에 8남 2녀를 뒀었는데 그 첫째가 딸이었습니다. 이 첫째 딸 정소공주는 세종의 맏딸이면서 궁궐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궁궐 안에서 가장 많은 이쁨을 받았던 공주였죠. 이 정소공주, 세종이 처음 낳은 아이였고 그러다 보니까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정소공주가 굉장히 총명하고 밝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소공주가 13살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엄청났다고 하죠.
내가 혼인하여 편안하게 삶을 누리는 것을 오랫동안 볼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슬픔을 당할 줄 어찌 알았겠느냐? 아비가 병구안을 잘못한 까닭이냐? 너의 고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모습은 눈에 선한데 너의 영혼은 어디로 갔단 말이냐? 가슴을 치며 통곡하노라. 아무리 참으려 해도 눈물이 가슴을 적신다 하면서 직접 제문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첫 딸을 어린 나이에 보내야 했었죠. 그리고 이후에 다섯째 아들이었던 광평대군이 또 전염병으로 20살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평대군이 죽고 한달 후에 이번에는 일곱째 아들이었던 평원대군까지 역시 전염병으로 잃어야 됐습니다. 평원대군은 19살의 나이에 보내게 된 거죠. 이렇게 두 아들을 연달아 잃으면서 그 다음 해에 소원왕후까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을 연달아 이렇게 두 아들과 부인을 보내야 했던 거죠. 그렇게 세종의 가족을 잃는 슬픔이 굉장히 컸고, 특히 세종의 옆에서 든든한 내조를 아끼지 않았던 소원왕후의 죽음은 세종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세종이 불교에 좀 많이 의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소원왕후가 죽고는 소원왕후의 죽음을 기리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 소원왕후가 좋아했던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에게 석보상절이라는 부처 일대기를 이렇게 창글로 편찬하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세종이 나라 일도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애정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를 하나하나 자신의 손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특히 세자였던 문종의 며느리, 차기 왕비가 될 사람이죠. 고르고 골라서 직접 세자빈을 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종의 첫 번째 세자빈이었던 휘빈 김씨, 주술을 사용하다가 2년 만에 강제 이혼을 당하고 퇴출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르고 골라서 다시 이두 번째 순빈 봉씨를 며느리로 맞아들였는데 이번에는 동성애로 분란을 일으켜서 7년 만에 궁궐에서 내쫓았다고 하죠. 그래서 세 번째 세자빈을 당시 문종의 후궁 중에서 딸을 낳았던 권씨를 세자빈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세자빈이 단종을 추선하게 되죠. 그런데 단종을 추선하고 산후 후유증으로 곧 돌아가시게 되죠. 그렇게 문종은 연달아 세 명의 부인과 이혼 사별하게 되면서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제 위에 있던 2년여 동안 왕비 없이 지낸 유일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종의 부인을 고르는 데만 각별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며느리들을 고르는데도 많은 애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넷째였던 임영대군의 부인 남씨는 12살에 며느리를 맞아들였는데 나이가 들어도 좀 모자라더래요, 뭐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어려서 정신병이 있었답니다. 그런 사유를 들어서 3년 만에 이혼을 시켰고요. 그리고 세종 임금이 가장 아꼈던 아들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여덟째 아들. 그런데 이 여덟째 아들 송씨 부인이 병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들을 못 낳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 막내 아들을 강제 이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부인과 강제 이혼을 시키더라도 그냥 따랐는데 막내들은 좀 그렇죠. 이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정씨와 재혼을 시켰지만 자기는 정씨 몰래 전부인을 계속 만나고 다닌 겁니다. 그리고 그 전부인과의 사이에 딸을 둘이나 낳았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 정씨와 이혼하고 전 부인과 다시 재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며느리까지 하나하나 직접 고를 정도로 나란 일 하기도 바쁘신 이분이 자신의 가정사에도 아주 각별했다고 하죠. 그러니 그 스트레스가 아마 엄청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세종이 팔남이녀였는데 이 자녀들의 탯줄을 다 이렇게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성주 지역에 가면 세종대왕 태실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왕자들의 태만 모아놓은 태실이 여기 다 있어요. 여기는 문종 빼고 나머지 세종의 왕자들과 단종의 것까지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요. 그렇게 세종은 자신의 아들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조선 왕실에서는 왕을 제외한 왕실 가족들은 벼슬을 할수 없습니다. 왕의 8촌 이내는 벼슬을 할수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종친불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종은 이 원칙을 깨뜨렸어요. 특히 세자였던 문종은 당연하고 둘째였던 수양대군, 셋째였던 안평대군 이들 각자 출중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에 맞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능력을 발휘해 본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이 크다는 걸 생각하게 되고 그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펼쳐 보이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겠죠. 어쩌면 그런 것이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자신이 왕이 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었고 세종 사후에 계유정나 같은 분란을 야기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인간 세종의 모습을 들여다봤는데 인간 세종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세종 임금께서 행복하셨지만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종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잘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고 내가 못하는 건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찾아내는 것도 자기를 위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종도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조금 내려놓으셨더라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조선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가 저희 딸입니다. 지금 19살이고요. 다음 주에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추석 주간에만 잠시 내려오고 이제 완전히 서울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예정돼 있던 거였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다음 주로 닥치고 보니까 많이 걱정이 되고 또 딸도 이 서울 생활이 만만치 않을 텐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교육을 받고 스스로 성장해야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렇게 될 텐데요. 그러기까지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딸이 당장 서울에 올라가야 되고 선배들을 보면 잘 버티기보다는 포기하고 내려오는 선배들의 소식이 자꾸 들려오다 보니까 좀 흔들리나 봅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길래 딸에게 제가 3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해라 그랬어요. 그러자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3년 동안 혹시 너무 힘들어서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내가 나의 모습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 3년을 버티는 게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럴 것 같으면 나는 포기하고 내려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고개만 끄덕였는데 그래 네 말이 맞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20대, 30대에는 도전하고 내 한계를 한번 깨보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40대는 하나씩 좀 내려놓고 포기하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게 적용되는 건 아니죠. 20대에도 때로는 이게 내 길이 아니다 싶거나 혹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면 과감하게 접는 것도 용기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딸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오늘 세종에 대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조 이야기 같이 해볼 텐데요. 정조에게 롤모델이 있었습니다. 정조의 롤모델 누구일까요? 그렇죠. 세종입니다. 정조의 롤모델 세종이었습니다. 조선 전기를 이끌었던 세종과 같은 군주가 되겠다는 것이 정조의 꿈이었겠죠. 그러면 정조의 삶은 세종과 비교하면 두 사람이 모두 애민군주였고 책을 좋아하는 독서가였고 이런 닮은 점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크게 얘기를 해보자면 세종은 사실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형이 폐세자 되는 바람에 왕이 오른 케이스고요. 그에 반해서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 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 삶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힘들었던 거죠. 정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정조의 어린 시절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아버지 사도세자 때문이었습니다. 1762년에 이모화변이라고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게 되죠. 당시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자결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는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자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더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세손이었던 정조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바지 까랑이를 부둥켜 잡고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울며 매달렸어요. 그러자 영조가 세손을 안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합니다. 세손은 울부짖으면서 바깥으로 끌려나갔겠죠. 그 모습을 보던 사도세자는 소리칩니다. 네 이놈들 당장 세손에게서 손을 떼라. 세손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아버지였던 사도세자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건 아들 세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혔고 뒤주에 갇혀 있는 동안 굉장히 외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한여름이었어요. 뙤약볕 아래에 기주에 갇혀 있는데 그 당시에 여기를 지키던 포도대장 구선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밑에 부하 장수들을 시켜서 안에 갇혀 있는 사도세자를 희롱합니다. 떡을 먹고 싶으냐? 떡을 줄까? 술을 마시고 싶으냐? 술을 줄까? 그리고 또 구선복은 자신의 병졸들을 시켜서 이 뒤줄을 창으로 두들기고 흔들고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다. 그렇게 뒤주가 막 흔들리자 안에 있던 사도세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지럽다. 그만 흔들어다오. 이게 사도세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뒤주에 갇힌 채 7일이 지났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어요. 뒤주 안에서 인기척이 없다고 보고를 올리자 영조는 하루를 더 두어라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더 지난 8일째 되는 날 사도세자는 주검으로 뒤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세자가 죽고 세손의 앞날은 더욱더 위태로웠습니다. 어느 날 세손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다시 방에 들어왔더니 편지가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정조가 했던 말입니다. 차마 읽을 수도 없고 차마 들을 수도 없는 망령된 내용이다. 그 글 속에는 정조를 살해하겠다는 위협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때 정조 나이가 11살입니다.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 정조는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기, 존현각 일기라고 하거든요. 이 일기에 두렵고 불안하여 차라리 살고 싶지 않았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기에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두렵고 달걀을 포개놓은 것처럼 위태롭다. 그런 힘든 세손 시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세손 정조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분이 할아버지 영조였습니다. 할아버지 영조는 세손을 지키겠다고 세손과 함께 경희궁으로 거처를 옮겨서 거기서 지내십니다. 그리고 세손을 끌어안고 함께 주무셔요. 왜냐하면 세손이 밤마다 암살 위협에 시달렸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자질 못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세손을 안고 잔 다음날은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왕께서 이튿날 아침에 웃으면서 하교하시기를 어린 너를 품고 자느라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단다. 세손이 잠버릇이 꽤 고약했나 봅니다. 그렇게 든든한 할아버지 덕분에 이 세손의 자리를 그나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와 같이 지내는 동안 어머니하고는 그 어린 나이에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헤어진 지 1년 반 만에 다시 어머니를 만났는데 자신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영조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 아이가 이리도 너를 그리워하니 내가 이 아이를 두고 가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어머니 혜경궁 홍씨가 우리 모자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전하의 덕분입니다. 빨리 이 아이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렇게 세손이었던 정조는 다시 어머니와 헤어져서 할아버지 영조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세손이 느끼기에도 자신이 할아버지를 따라가야만 자신도 살고 어머니도 산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 살던 세손에게 드디어 할아버지가 대리청정을 부탁합니다. 세손에게 대리청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세손에게 물었습니다. 세손은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을 아느냐? 그리고 병조판서와 이조판서에는 누구를 임명하면 좋을지를 아느냐? 또한 나라일과 조정리를 아느냐? 이렇게 할아버지가 물으시니 정조가 대답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답을 하기도 전에 홍인안이라는 사람이 대답을 가로챕니다. 전하, 동궁은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을 알 필요도 없고 이조판서, 병조판서에 누가 되면 좋을지도 알 필요도 없으며 더구나 조정의 일은 더욱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옵니다. 이때 영조의 나이가 82이었습니다. 잠시 생각이 오락가락 하시기도 하시고 금세 뭘 잊어버리시기도 하십니다. 영조의 나이가 많다는 것, 세손의 지위가 불안하다는 것, 이런 걸 들어서 노론이었던 홍인안은 이렇게 세손도 무시하고 영조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인가는 영조가 세손에게 양위를 명하겠다 하면서 승지에게 명을 받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승지는 왕명을 받아 써야 되겠죠. 그런데 또 홍인안이 나서서 승지가 글을 못 쓰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 당시의 노론들은 영조에게도 세손에겐 당연히 안하무인이었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렵게 왕위에 다가가야 했었던 거죠. 당시 노론들의 명분은 이거였습니다. 죄인 지자 불이 군왕이다.
세손은 죄인의 자식이니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죄인의 아들이었던 정조는 결국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어떤 왕이 됐을까요? 개혁군주가 됩니다. 개혁군주로서의 정조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 궁금할 겁니다. 하지만 왕이 되는 순간 불행은 끝나고 이제 행복이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도 쉽지 않았죠. 일단 왕이 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이산을 먼저 죽은 효장세자의 아들로 양자로 들여서 왕위를 잇게 했습니다. 그렇게 정조는 효장세자의 아들로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왕위에 올랐던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추존한다. 아버지를 죄인에서 신분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야 자신의 정통성이 바로 서겠죠. 이 말은 노론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러나 선대왕께서 정통을 둘로 나누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런 영조의 명을 따라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지만 효장세자의 아들이기도 하다. 영조 선왕의 명을 따르겠다. 노론을 안심시키고 이들과 함께 정치를 해나가겠다 하는 정조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조 즉위 원년에 정조의 정각으로 자객이 침입했습니다. 정조는 이 자객들이 담장위를 밟고 침전으로 침입해오는 소리를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옆에 있는 창덕궁으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암살 위협을 피했지만 이런 암살 위협이 이 해에만 7번이나 자행됐습니다.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자리는 자신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조는 자신의 반대 세력이었던 노론 벽파들, 이 노론 벽파들에게 아주 사소한 복수를 합니다. 노론 벽파의 핵심 인물들에게만, 당시 자신의 외할아버지이기도 했었던 홍인안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고모 화농주의 양아들 정우겸, 이 두 사람을 귀양 보냅니다. 그리고 사약을 내립니다. 그리고 역시 할아버지와 사도세자 사이를 이간질했던 정순왕후, 노론의 또 다른 핵심이었죠. 이 정순왕후의 일가였던 김기주 역시도 귀양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외할아버지, 역시 노론이었던 홍봉하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파직에 그치죠. 그런데 이거는 정조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데 대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이 즉위를 반대하는 데 대한 처벌이었던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사람들만 처벌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조에게는 힘이 없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복수하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아버지를 욕보였던 구선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선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손으로 찢어 죽이고 그 살점을 씹어 먹는 것도 부족할 것이다. 경연에 오를 적마다 심장과 뼈가 떨리고 얼굴을 대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병권을 쥐고 있어서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 구선복에게 언젠가는 정조가 복수하겠죠. 구선복에게 복수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10년이 걸렸습니다. 구선복이 계속 병권을 쥐고 있었고 그 병권은 정조가 준 거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그 사람에게 병권을 맡겨요. 밉지만 아직은 내가 그 사람을 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자리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구선복이 다른 큰 죄를 저지른 일에 연루되자 구선복을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차근차근 힘을 키워나갑니다. 정조가 즉위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을 때 자신의 친위부대를 만듭니다. 장용영이라는 친위부대를 만들죠. 그때는 묵과 과거 시험을 열어서 겨우 3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용영의 군대가 10년 후에는 무려 18,0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위부대는 자신의 친위부대이자 곧 조선의 부국 강병의 핵심인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무예 책을 편찬합니다. 무예도 보통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 안에는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까지 병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림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법서는 한글로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책을 가지고 실력을 키워서 무과시험에 응시해서 자신의 기량을 조선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모든 신분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어준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무예도 보통지는 북한이 먼저 신청을 해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선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고요. 또 한편 규장가께서 많은 인재들을 등용을 합니다. 정조가 어떤 인재들을 등용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또 소개가 되겠고요. 또 한편 정조는 성종 때부터 재혼한 여성의 자식은 과거 시험을 치를 수 없다라는 차별이 시작됐는데 그런 서열에 대해서도 용조를 이어서 정조 때 이렇게 문을 열어줍니다. 능력 있는 서열들은 규장과 검사관 등등의 직책에 채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열이라 해도 나라에 쓰임이 될 만한 사람이 어찌 없겠느냐 하면서 서열들이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라 한 거죠. 그리고 또 한편 금난정권이라는 시전상인들의 독점권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백성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상거래를 하고 상인이 되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거죠. 이런 걸 통공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조선의 상업이 굉장히 크게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뭘 사는데도 가격이 갑자기 폭등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상업이 굉장히 안정이 되게 됐죠. 그리고 또 한편 정조는 10살 미만의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 또 살기가 어려운 아이들,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쌀을 지급해주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편 죄수들에게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줍니다. 여기 흠률전칙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죄수들에게 형벌을 내릴 때는 어느 정도의 규격에 맞춰서 형벌을 내리도록 법제화한 거죠. 그리고 또 죄수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그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옥도 깨끗한 공간이어야 되고 죄수들이 목에 칼을 차고 있는 일은 없도록 하라. 이런 법전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정조의 관심은 노비들에게까지 향하게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어찌 귀한 존재가 있고 천한 존재가 있겠느냐. 이 세상에 노비보다 더 슬픈 존재는 없다. 고로 노비는 혁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 소유의 공노비들 혁파시키기 위한 작업을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노비들이 있죠. 그 사노비들을 다 해방시켜주기 위한 국가 재정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정조가 그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는 바람에 실현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공노비 해방은 정조 죽고 바로 순조 1년에 행해집니다. 근데 사노비 해방이 늦어지게 된 거죠. 만약 이때 정조가 공노비뿐만 아니라 사노비까지 해방을 시켰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노비 해방 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미국이 남북전쟁 중에 노예를 해방시켰죠. 그거보다 무려 60년이나 먼저 우리가 노비 해방을 이루었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조는 당시에 요역이라 그래서 나라에 큰 공사가 있으면 백성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이들에게도 모두 일당을 지급해줬죠. 일당을 지급해줄 뿐만 아니라 한 여름, 아주 더운 여름철, 그리고 아주 추운 겨울철 한 달씩은 일을 쉬게 했습니다. 근데 그 밖에 더운 여름에는 칙서단이라는 영양제를 줘가면서 일을 시켰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털모자를 지급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털모자는 원래 3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만 쓸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 귀한 것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려주고 그 털모자를 쓰고 수원화성을 지으라고 하니 백성들은 아주 감동을 했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 추위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아프지 않은 것은 임금의 덕분이고 이 모자 하나가 추위 걱정을 없게 한다 하고 정조를 칭송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를 들여다보면 정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업적을 이룬 것도 맞지만 그 업적 속에는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안는 정책들이 들어있습니다. 정조가 그런 정책들을 펼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신이 그 힘든 시절,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왕에 올랐기 때문에 그들을 헤아릴 수 있었던 걸 겁니다. 정조가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개혁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정조 혼자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었겠죠. 정조 옆에 정조를 든든히 받쳐주는 내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정조의 내편들, 정조의 남자들 누가 있을까요? 정약용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 이전에 먼저 정조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홍구경이 정조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홍구경은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옆에서 비서처럼 함께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왕에 오르고 나서는 홍구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어찌 있겠는가. 그러면서 홍구경에게 정조가 왕에 오르자마자 중요한 요직들을 다 내립니다. 그러면서 홍구경의 지위가 갑자기 급부상을 했겠죠. 그럼 홍구경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라날까요?
이 정조를 만든 건 나다. 그러니 앞으로 내 세상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여동생을 정조의 후궁으로 드립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정조의 후궁이 되어서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조카가 왕에 오르게 되겠죠. 이런 아마 엄청난 꿈을 꾸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자신의 여동생이 정조의 후궁으로 들어간 지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의 여동생이 독살된 것이다 하면서 애꿎은 사람들을 막 괴롭혀댑니다. 그리고 또 사사롭게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관직을 사고 팔고 이런 부정을 행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눈 감아줬지만 결국 홍구경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정조가 홍구경에게 마지막으로 봉조하라는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 봉조하라는 벼슬은 사실은 벼슬이 아니에요. 고위 관료들을 예우해주는 의미로 종신토록 나라로부터 녹봉은 받지만 실무는 볼 수 없고요. 국가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참여를 하는 명예직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홍구경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표했던 거죠. 그런데 모든 권세의 정점에 있다가 결국 떨어져 나오게 됐던 홍구경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33세 나이로 요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정조의 남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정조와 함께 더 이상 얘기할 바가 없는 사람이죠. 정약용은 수원화성을 설계하기도 했었고 이 수원화성의 축조를 거중기라는 걸 만들어서 훨씬 쉽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가변 때 수원으로 가던 길에 이렇게 배다리를 만들어서 한강을 건너게 해준 뛰어난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약용 역시도 정조가 갑자기 죽게 되면서 끈이 떨어지게 되죠. 결국 귀양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18년의 귀양 생활 동안 500권의 저서를 남기게 됩니다. 정약용의 신세는 정조가 죽게 되면서 내쳐졌지만 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우리 역사에서는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정조의 남자 누구일까요? 정조가 특별히 채용했던 서울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울들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아꼈던 사람이 박재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독특해요. 이 사람의 생김새가 툭 튀어나온 광대뼈에 조선인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눈동자색이 녹색이었다고 하고요. 그 탓에 놀림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외모가 굉장히 독특했죠. 근데 독특한 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대식가였습니다. 한 끼에 냉면 세 그릇에 만두 100개입니다. 굉장히 개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능력은 아주 출중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글도 아주 잘 쓰고 게다가 그림에까지 능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글솜씨와 그림솜씨, 사실 조선에서는 정조나 되니까 그 능력을 알아봐주지 서울이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대접 못 받습니다. 그런데 청나라에서 박재가의 글씨, 박재가의 그림 서로 살려고 난립니다. 심지어는 청나라 북경에서 이 박재가의 그림과 글씨가 짝퉁까지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는 조선에다가 사신을 보낼 때는 꼭 박재가를 함께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박재가 입장에서는 자신이 청나라 가면 완전 대접을 받을 텐데 이 조선에서는 자신을 안 알아준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욕구 불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박재가가 정조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박재가가 자신도 좀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고을의 수령으로 내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정조가 그걸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박재가가 이런 시를 읽고 다닙니다. 날마다 채찍을 맞고 300근을 나르고 있으니 나는 너무 열심히 일해. 그런데 오장을 다 태우고 시력까지 잃었는데 월급이 있다 해도 화려한 무덤을 꾸밀 수가 있을까. 구구하게 임금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벼슬 지위 높낮음을 가리지 않았네. 내 벼슬은 악공과 같아 창피한데 어떻게 문단을 따르겠나. 남들은 출세했다 말들 하지만 정작 내 안에는 치마 하나 없구나. 그래도 성군 곁에서는 길이 있을 것이니 강연에도 참석하고 설날 조회에도 참석하리라. 날마다 채찍을 맞고 300근을 나르고 있대. 자신이 무슨 낙이도 아니고요. 자신은 열심히 일하는데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죠. 누구를 욕보이고 있나요? 정조를 욕보이고 있는 겁니다. 정조를 악덕 고용주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조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서울이었던 박재가를 이렇게 능력을 알아봐주고 규장과 검사관으로 채용을 해주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이렇게 욕보이고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정조는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니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서 부여 현감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부여 현감으로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소가 빗발칩니다. 파직시켜야 된다. 당시에 부여 현감으로 갔었는데 큰 흉년이 닥칩니다. 큰 기근이 닥쳐서 백성들을 구휼시키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부여 현감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일처리가 서툴렀던 겁니다. 그래서 파직시키라는 암행어사의 상소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재가를 파직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박재가를 파직시키면서 박재가를 파직시키라는 글을 올린 암행어사에게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힘 있는 수령은 다 봐주면서 힘없고 배경 없는 박재가만 잡았다 하면서 박재가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박재가를 파직시키면서도 박재가만 파직 요청을 했던 암행어사에게도 호통을 쳤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박재가도 크게 뉘우친 바, 깨달은 바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몇 년 후에 다시 박재가를 영평현령으로 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큰 가르침을 얻었던 박재가가 그 다음에는 수령 역할을 멋지게 해냅니다. 특히 그 고을 백성들에게 종두법이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종두법을 처음 시술해서 큰 성과를 이뤄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참 안하무인이고 참 버릇없고 이런 서열들까지 다 끌어안아준 이가 바로 정조였습니다. 그리고 정조에게는 가장 고마운 사람이 세제공입니다. 영종조 시기 때 가장 예민했던 정치적 사안이 사도세자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세자 사건을 영조가 후회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걸 금등지서라고 하거든요. 그걸 영조로부터 전해 들은 유일한 신하가 세제공이었습니다. 영조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네가 완벽하게 믿을 만한 신하는 세제공뿐이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세제공에게 정조는 그가 나를 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를 저버리지 않겠다 하면서 세제공을 크게 의지하고 자신의 치세에 정승으로 썼었습니다. 실제로 세제공이 정조의 곁에서 경제 전문가로 큰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조의 남자 심한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노론의 수장입니다. 노론 벽파의 수장이면 정조와는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심한지와 정조가 서로 조정에서 나눈 대화를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심한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들은 죽으면 죽었지 감히 금형을 받들지 못하겠나이다. 그러자 정조가 이렇게 얘기해요. 경의 말이 너무 지나치다. 그러자 심한지가 다시 저희 정성이 부족하여 성상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으니 저는 이제 물러가서 처벌을 기다리겠나이다 하고 물러나서 관모를 벗어놓습니다. 그 말은 제 뜻을 받아주지 않을 거면 저를 파직시키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왕에게 맞서는 거죠. 그러자 정조가 우의정 심한지를 파직하라 그럽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칼날을 세우고 맞붙은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심한지를 다시 영중추부사로 조정에 복귀시킵니다. 이 두 사람이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살벌할 정도로 나를 잔뜩 세워서 대치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전에 편지로 내일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고 정조가 다 시나리오를 짜서 심한지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심한지는 그걸 다 따랐던 거예요. 그 말은 심한지는 노론 중심이었습니다. 노론 벽파의 수장이었어요. 정조하고는 반대 세력이었는데 이런 심한지를 정조가 어떻게 한 거예요? 끌어안은 겁니다. 내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조는 이렇게 자신의 반대 세력을 칠 생각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정치를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특히 이 심한지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조금 이따가 그 편집글에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의 남자들까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정조의 취미생활입니다. 굉장히 궁금해지시죠? 왕들은 어떤 취미생활을 갖고 있었을까? 정조의 취미생활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선 정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 혜경공홍씨가 한중록이라는 책을 써냈죠. 어머니는 글솜씨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정조의 글씨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사도세자는 무예도 출중했지만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조 역시도 글과 그림에 굉장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정돌한 사람은 원래 책도 많이 읽고 지식이 많으니까 우리가 학자 군주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글과 그림에도 굉장히 능력이 출중했고 이런 그림들, 정조가 남겨놓은 글씨와 그림들이 다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정조의 취미생활은 뭐였을까요? 정조는 활 쏘기 아주 잘했습니다. 무예도 출중했는데 특히 활을 쏘는 솜씨는 조선 전체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합니다. 정조가 활을 다섯 발씩 해서 모두 열 번을 쏴요. 그럼 50발이죠? 그 50발을 쏘면 항상 49발을 명중시키고 마지막 한 발을 명중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이 50발을 다 맞추게 되면 너무 자만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 한 발은 일부러 맞추질 않은 거죠. 조선의 명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조, 술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정조를 만나고 싶다면 수원에 가면 팔달문이 있습니다. 수원화성의 팔달문. 이 팔달문 근처에 시장이 있는데 그 재래시장 입구에 정조가 이렇게 술상을 봐놓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실제로 정조는 수원화성을 축조하고 있던 시기에 이 수원화성 축조하는 일꾼들, 그들에게 회식을 시켜준다고 그들과 함께 술자리를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불취 무기라. 무슨 뜻일까요? 술에 취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는 겁니다. 굉장한 애주가였죠. 그리고 또 한편 정조는 애연가이기도 했습니다. 담배를 많이 폈다고 하죠. 그래서 재상이었던 최재공이 담배를 그만 피시라고 잔소리를 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조는 오히려 과거 시험 응시자들에게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이 담배를 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완전히 담배 예찬 논자였습니다. 정조는 왜 이렇게 담배를 예찬했을까요? 물론 정조도 한때 잠깐 담배를 끊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최재공과 함께 주막에 가서 탁주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주모가 탁주가 없대요. 아니 주막에 탁주가 없으면 술을 어디 가서 마시란 말이냐 하니까 흉년이 들어서 쌀이 없으니까 탁주를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이렇게 물으니까 백성들이 흉년이 든 데다가 쌀 농사보다 담배 농사가 돈이 더 되니까 쌀 농사 짓지 않고 다 담배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쌀이 귀해졌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정조가 아 크게 잘못했구나 하고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담배를 끊으니 그 스트레스로 술 생각이 더 나는 겁니다. 정조는 왜 이렇게 담배를 예찬하게 됐을까요? 그 담배 예찬론을 들어보면 정조의 고민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달리 빠져있는 것은 없었으나 책 읽는 것을 좋아하여 탐독하느라 마음과 몸에 피로가 쌓인 지 수십 년이었다. 책 속에서 생긴 병이 마침내 가슴 속에 항시 막혀 있어서 혹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즉위를 한 이래로는 책 읽던 버릇이 정무로까지 옮겨져서 그 증세가 더욱 심해져서 복용했던 빌락나무 열매나 지눈이 콩만도 근이나 포대로 계산해야 될 정도로 많은 약을 복용했고 백방으로 약을 구해보았지만 오직 이 남령초에 힘을 얻었다. 이 남령초를 피면 그 화기로 한담을 공격하니 가슴에 막혀있던 것이 자연히 없어졌고 연기의 진액이 폐장을 윤택하게 하여 밤잠을 안온하게 잘 수 있었다. 정치의 득과 실을 깊이 생각해야 할 때에는 뒤엉켜서 요란한 마음을 맑은 거울로 비추어 요령을 잡게 하는 것도 그 힘이었고 갑이냐 을이냐를 교정하여 퇴고할 때도 생각을 짜내느라 고심하는 번뇌를 공평하게 저울질하는 것도 그 힘이었다. 정조가 마음속에 그 많은 고민 그리고 가슴속에 그 많은 응어리들 이런 걸 그나마 풀어주고 잠시 마음의 위안을 삼게 해준 것이 담배의 힘이었던 겁니다. 정조의 또 다른 취미생활, 막말, 욕입니다. 편지에 호종자, 호로자식이라고 막말을 해댑니다. 정조는 심한지에게도 많은 편지를 보냈지만 최재공에도 이런 신하들과 가끔 편지로 소통을 했는데요. 이렇게 막말을 해댑니다. 그리고 생각 없는 늙은이다. 심한지에게 했던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경은 갈수록 입을 조심하지 않는다. 매번 입을 조심하는 일 한 가지만은 탈이 생기는 것을 면하지 못하니 경은 생각 없는 늙은이라 하겠다. 지나친 막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심한지에게 보낸 편지에 다른 신하를 또 욕합니다. 뒷담화를 하는 거죠.
문신이었던 김매순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비린내 나고 사람 꼴을 갖추지 못한 놈과 경박하고 어지러워 동서도 분간 못하는 놈이 감히 주둥아리를 놀리려고 한다. 왕이 쓰는 품이 있는 말이 아니죠. 종조는 이렇게 편지에 아주 편안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막말을 해댑니다. 그 밖에도 많은 막말이 있는데요. 이 심한지에게 또 다른 막말도 했습니다. 심한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 아들이 과거에 응시를 하면 300등 안에만 들으면 내가 합격시켜줄게 한 겁니다. 그런데 못했나 봅니다. 경의 아들을 합격시키지 못해 미안하네. 아쉽구려. 300등 안에만 들었어도. 이 말은요. 진짜 아쉬워서 진짜 마음이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놀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0등 안에 들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어느 때인들 합격을 못하겠는가. 내가 굳이 이번에 합격시키려 한 것은 경이 더 늙기 전에 자식이 과거에 합격하는 경사를 보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고 다시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겁니다. 종조가 이렇게 막말을 넣어 편지에 담아도 심한지가 그걸 다 받아줄 만큼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신뢰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정조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막말을 쏟아냈지만 다시 이렇게 또 그 사람에게 자신의 진심을 다시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하들과 아주 편안하면서도 솔직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내뱉으면서 소통한 사람이 정조였습니다. 정조가 그 고통의 시간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살펴봤던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즐기고 또 화가 나면 막말을 쏟아내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가감 없이 보였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을 참아낼 수 있었던 걸 겁니다. 그러면 진짜 정조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조의 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수원화성 이야기만 잠깐 해보겠습니다. 정조는 수원화성을 자신의 개혁정치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795년 어머니 혜경홍씨의 회갑연 때 그 회갑잔치를 수원화성에서 열기로 하고 수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 어머니 회갑잔치를 수원화성에서 하느냐?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갑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회갑을 맞는 해는 아버지도 살아계셨다면 똑같이 회갑을 맞을 나이셨기 때문에 이 두 분의 회갑잔치를 이 수원화성에서 치르기로 한 거죠. 정조가 아버지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고 나서 10년 동안 12번을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매년 아버지를 찾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무덤을 찾으면 정조는 슬픔을 더욱 억제하지 못하고 옥체를 땅바닥에 던지고 눈물을 한없이 흘리면서 손으로 잔디와 흙을 움켜잡아 뜯다가 손톱이 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 몸을 던져서 울부짖는 거죠. 그걸 곁에서 지켜보던 최재공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답니다. 혈루라는 거, 피눈물을 흘린다라는 게 어떤 건지 말로만 들었는데 그걸 본 것은 처음이었다. 정조가 피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회갑을 맞은 이 해에 어머니 혜경홍씨는 남편의 무덤을 33년 만에 처음 찾았습니다. 그리고 혜경홍씨와 정조는 우리 모자가 손을 잡고 봉분을 두드리며 억만가지 아픔을 울음으로 고하였다.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수원화성을 찾아서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울부짖으며 33년간의 회한을 함께 풀어낸 거죠. 그리고 정조는 그날 밤에 신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수원화성의 가장 높은 곳 서장대 위에서 군사들을 지휘합니다. 그리고 밤늦게 시작했던 군대 사열이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수천 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면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훈련을 지휘한 겁니다. 이건 전시가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정조가 완벽한 왕권을 구축했다는 자신감을 이 노론들 앞에서 보인 겁니다. 그리고 정조는 어머니의 회가변을 위해서 수원화성을 찾아갔던 8일간의 기록을 원행을묘 정리의궤라는 8권의 책에 다 담았습니다. 또 이날 8일 동안의 일정을 화성능행도라는 8폭 병풍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갇혀 죽어간 날도
8일이었습니다. 정조 즉위 거의 18년 만에 어머니의 회가변을 맞아서 수원화성을 다녀오면서 자신이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놓기만 했던 그 8일 동안의 아버지의 그 회한을 이렇게 다 풀어낸 겁니다. 완벽한 복수였죠. 그뿐만 아닙니다. 정조는 또 이 수원 지역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다 나눠줘요. 그리고 죽을 끓여서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처럼 연로하신 분들을 다 초대해서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똑같은 상차림을 받아서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챙기고 또 내 어머니처럼 나이 드신 백성들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수원화성 가는 길에 백성들에게 왕의 행차에 고개를 숙이거나 엎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모두 다 편하게 앉아서 혹은 서서 고개를 들고 구경하란 거죠. 왜요? 정조는 내 백성들이 지금 표정이 밝고 행복한지, 잘 먹어서 몸이 야이진 않았는지 내 눈으로 다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에게 원행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놓게 되면 가끔 백성들 사이에 행차를 가로막고 목숨을 걸고 하소연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오히려 그런 백성들에게 마음껏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적을 줄 아는 사람은 글을 써서 이 정조에게 전해지도록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꽹과리를 칩니다. 그렇죠. 격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차를 세우고 그 사람을 불러서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렇게 정조가 들어준 격쟁이 3천 건이 넘는다고 하죠. 이렇게 백성들을 직접 만나고 백성들 하나하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한 것이 정조였습니다. 그러니 정조가 진짜 꿈꾸었던 것은 노론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만천명월 주인홍이라는 왕으로서의 신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냅니다. 만천명월 주인홍이라는 건 만 개의 천을 똑같이 다 비춰주는 달과 같은 그런 군주가 되고 싶다라는 정조의 바람이자 신념이었습니다. 만천명월 주인홍은 말한다. 달은 하나뿐이고 물의 종류는 1만 개나 되지만 물이 흐르면 달도 함께 흐르고 물이 멎으면 달도 함께 멎고 물이 거슬러 올라가면 달도 함께 거슬러 올라가고 물이 소용돌이 치면 달도 함께 소용돌이 친다. 이것이 정조가 꿈꾸던 조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